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심각하고, 좀 화가 나고, 그리고 좀 통쾌하고, 그리고 뭔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왜냐면은 좀 민감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또 제가 비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면 댓글에도 좀 강한 내용이 있을까 봐 제가 좀 걱정은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유튜버로서 좀 소신 발언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구글에서 트렌딩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차이나찌입니다. 해시태그 차이나찌라는 거는 차이나와 나찌를 합한 것이 바로 차이나찌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방탄소년단이 이 한미 관계 증진에 기여를 했다는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이 수상을 할때 RM군이 수상 기념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워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예. 뭐 한국전쟁 70주년 맞고요. 그리고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희생을 기려야 된다. 이렇게 정말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환구신보에서는 한미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수상 소감이 중국을 무시한 거다. 이러면서 지금 화를 냈어요. 중국이라는 국가의 존엄을 건드리면 용서를 못 하겠다 하면서 지금 BTS를 막 비난을 했는데요. 이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았다,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중국군이 개입을 해서 북한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픔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 뉴욕 타임스는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요. BTS는 공공연한 도발보다는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밴드고 수상 소감은 전혀 악의가 없는 말 같았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BTS를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누가 봐도 뭐 말도 안 되는 도발이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말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중국인들의 이렇게 뻔뻔스러운 이야기들이 참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네, 제가 중국이 왜 이러는지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 글로벌 타임스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중국이 앞으로 20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예정인데, 6.25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미국에서 한국, 남한을 점령을 했는데, 중국이 그것을 도와준 나라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후안무치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굉장히 분노를 하실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니, 감히 방탄을 건드린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국이 실수를 한 거죠. 자, 이제부터 통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탄소년단의 팬인 그 인터내셔널 아미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딱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 때문에 또 이제 중국이 개입을 해서 북한하고 힘을 합쳐서 이 분단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징병제가 생겨서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또 중국을 비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예, 중국에서 예, 백기를 들었습니다. 하도 아미들이 인터넷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뭐 차이 났지 하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요. 환구시보에 있는 모든 BTS 관련된 비난됐던 그 많은 기사들을 다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중국 정부의 지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나라의 힘이 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더욱더 앞으로 국력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또이 문화의 힘을 통해서 다른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거나 또 감히 그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도 화이팅이고요. 방탄과 아미도 모두 화이팅입니다.